해보자. 아 배고프다. 그러니까 뭐 할 거예요? 응? 야 나의 범위는 내가 여기 지금 오늘 여기서 바닷가 생각 나는 한 번도 안 해본 거라. 아 밀키트 요즘 너무 잘 나오니까. 아 세리마트 세리마트 예 세리마트 진짜 플렉스. 아 이제 단편 요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양념은 뭐 찾아보자. 인터넷 해보자. 찾아서 한번 해보고 네. 찾아볼까요 그럼? 알겠지. 먹어야죠. 어떻게든 좀 요리해서 먹어야죠. 해산물로 뭐 집에서 요리할 해본 적이 많이 없지. 해산물은 보통 나가서 먹어. 맛집은 잘 가는데 요리 쪽은 나도 해산물. 빕 해산물이 뭐야? 해산물이 뭐야? 아 강남 씨. 섬에서 지금 어떻게 요리? 이게 간편 요리가 아니거든요. 이 요리는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. 요렇게 요즘 시즌은 그 물회 같은 걸 먹는데. 오우. 와, 가능해요? 가능해요? 이게 가능해요? 무침 돼야 돼. 야야야야야야야. 국수 때리고. 아, 장어를 뭐 해보지? 장어? 구우면 되니까. 구워서. 소금 간 해서? 소금 간 해서 먹어도 맛있어, 저거. 그러면. 가자. 딱 좋아. 아 좋습니다. 야 역시나 오늘 또한 추가 메뉴까지 있어요. 장어 구워 구워. 그냥 구워 먹자. 그럼 네가 손질하고. 그럼 네가 손질하고. 킬 테니까. 나 먹으러? 나 못 해봤어 나 저거. 엄청 싸납던데. 아 손질하는 거 어렵죠. 와 근데 장어 손질 진짜 어려운 거야. 손질을 할 수 있는데 성격이 약간 형 같던데? 성격이 약간 형 같던데? 물어보려. 말이 많아지 이게. 그러니까 딱딱 한 번에 기절 시켜버려. 딱딱 어? 기절을 시켜버리려고. 이렇게? 어. 기절을 시켜버리고 어, 자리가 없네. 그래. 여기서 해야 되겠다. 생선 손질 중에 가장 레벨 높은 게 장어 손질. 와 근데 이거 어떻게 손질해? 오! 오! 이게 뭘로 닦아야 되나? 오이씨야. 그래, 태연이가 이런 건 잡는 거, 물속에서 잡는 건 잘하는데 요리는 안 해본 것 같아. 아, 나 살다 장어를 샤워시키네, 진짜. 어, 야. 아, 살아있을 때 신선하게 빨리 다 해야 된다고? 네 손질은 다 죽어있는 걸로 하는 것 같은데, 너? 이거는 다 야. 아,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머리를 쳐서 그다음에 아, 머리 자르고 이제 몸만. 아, 나도 생선 손질은 아. 한 번에 괴롭지 않게.